국민의 명령입니다.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.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.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단 한 번도 절대 권력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. 0.7%라는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요구를 외면한 채 폭주하는 검찰 정권,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. 집권 2년간 부정 지지율이 60%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임기 중단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끔찍한 살인 테러가 일어났음에도 국민 분열을 부추기면서 야당 대표를 조롱하는 현실을 본 국민들의 분노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.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라. 저 정봉주가 그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. 싸워본 자만이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. 2007년 대통령으로 등장한 이명박, BBK 주가 조작과 다스의 실소유자를 감추며 국민을 속였습니다.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은 숨죽이며 숨어들 때 홀로 이명박과 맞서 싸웠습니다. 그 결과 1년간 감옥 생활이라는 탄압을 받았지만 MB는 이 일로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감옥행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. 결국 정봉주가 옳았습니다. 다시 싸우겠습니다. 싸워본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때는 혼자 싸웠지만 지금은 250만 민주당 당원과 함께 싸우겠습니다. 다시 돌아온 최전방 공격수의 진 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.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도한 검찰 독재와 맞서 이 폭주를 멈추는 것입니다. 검찰 독재와 맞서야 할 때 당대표와 맞서고,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. 당의 정체성을 세우고 분명한 방향성을 잡겠습니다. 이를 위해 강북을에 출마를 선언합니다. 강북을은 해결사가 필요합니다. 서울의 가장 아픈 손가락, 강북을 지역에 대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. 그동안 강북 구민이 원하는 지역개발 정책을 약속했던 정치인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를 실현하고 완성한 정치인은 없었습니다. 고도 제한 해제,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우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. 국회의원답게 일을 완수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. 강북 을 구민 여러분, 강북을은 난제를 해결한 능력과 힘을 겸비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.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을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. 이 시대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. MB로부터 탄압을 받고 16년 동안 와신상담했습니다.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치를 놓은 적 없고 오직 국민과 당원 곁에 있었습니다. 지금의 민주당은 정봉주라는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한 때입니다. 이제 정치 한복판에서 다시 달리겠습니다. 민주당 당원은 저의 힘이 되고 저 정봉주는 여러분의 투사가 되겠습니다. 정봉주 개인의 용달이 아닌 민주당의 승리만을 생각하겠습니다. 반드시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내겠습니다. 거부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민 거부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. 승리의 큰 길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.